좋다. 정신다. 하지 말고요. 재밌으려고 얘가 또 그렇게 한 거지. 그래? 엉덩그레? 아 왜 그래? 아 좋겠다. 나 그냥 안 올 수도 있다 현재야. 네? 너가 방송 정리한 마무리라. 아예. 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여자 게스트 박현서입니다. 박현서가 내일인가 내일 모레 역캠 데뷔예요. 그래서 오늘 약간 저랑 한번 몸 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. 아, 박완규 닮았다뇨. 킹파트라씨 개빡치네. 언니 몸무게 42인가요? 너무 말라 보여요. 이 언니 58kg예요. 아까 몸무게 재봤는데. 키랑 몸무게가 똑같죠. 존나 맛있다. 개맛있다. 밥 내가 먹을게. 아 이거 하나빵 시켰어. 내가 먹으려고. 네? 뭐야? 갈비 진짜 이긴 사람 먹게. 저한테 줄 생각 없어요? 없어. 진짜 3,500원인가 그래. 제일 비싼 거야 이거. 하나 시킨 거. 알았어 알았어. 아 지랄이면 산다. 아, 알았어! 알았어 알았어. 나와 빨리. 알았어. 근데 만약에 막 네가 접는데 막 추하게 입으면 너 진짜 않을게. 진짜 않을게. 그런 줄 아세요 지금? 안 내면진 거 가위바위보! 얘는 게임이잖아. 룰은 룰인데. 알았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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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진짜 밥 한번 덜어주세요. 이게 5도루예요? 이게 존나 비싸. 아 오 굿. 어 되게 되겠다.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? 버려 위험해. 나 왜 버려 미쳤나? 아니 여기 파편을 해가지고 입에 목구멍에 넣었잖아. 아 씨발! 오빠 상남자인데 해변대 나왔는데 이거 먹겠니? 왜 이렇게 아픈 느낌이 들지 지금? 그거 먹으면 안 된대. 여기 파편 있다고 씨포라 이러는데? 야 저 간절함 늘어서 먹지 말자. 네. 너 가져. 여러분. 박현서 몰카 한번 해볼까요? 나랑 시청자들이랑 싸우는 거 할까?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계속. 현서한테 잘해주라고. 그럼 제가 또 알지도 못하는 소리 지랄이야 씨발놈들아 제가 막 이럴게요. 알겠죠? 여러분들이 저를 개갈고 온다 온다. 채팅 올려주세요. 빨리 채팅 올려주세요. 개웃기죠 여러분? 뭐가요? 왜요? 썰 좀 풀어치기. 뭔 썰? 몰라 돼 너는 잘 몰라. 자, 현수 언니한테 지금 분위기 걱정나는데요?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. 그런데 아 언니 없을 때 뒷담 오지게 같다고 뭐라고 욕했어요 여러분? 성형 개물냐? 와 땡기네. 성형 개... 와. 안 그랬어. 얼굴 개빠았다고. 가식 덩어리 성격 개파탄. 지랄은 너가 하지? 시벨롬이 사이트에 인성 눌러놓은 나 몰라. 누나도 살만큼 참았어. 저 새끼 진짜 개오바야. 아가 씨발로만 탈모녀나 이러는데. 이런 족같은 새끼들이. 여러분 근데 기동이랑 원래 저랑 하는 장난이고. 그래 씨발 뭐 우리 누나 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지랄이야. 족가! 병신들아. 하지 말고요. 재밌으려고 얘가 또 그렇게 한 거지. 그래? 엉덩그레? 아 왜 그래? 근데 여기서 지면 안 돼. 아 그래? 더 지랄해. 아 진짜? 응. 죄송합니다 하면 또 알지? 듣지 않잖아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족 가세요.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? 아니, 너도 해. 고추나 가자 주세요. 이렇게 해.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는. 아 나 원래 근데 생방이 그래. 어 나 너무 나 이런 거 이틀 후에 생방 어떡하냐 혼자? 얘들아 그만해. 몰카 그만해라고 해주라고? 제발 이제 와토 OGS 병신을 나오는 게 아니겠어. 말 진짜 X같지 않아? 진짜 씨발
지쳐. 네 성격 다 까버릴 테니까 검정 티 입고 나올 준비 안 해. 화장실 갔다 올게. 응. 아 좋겠다. 나 그냥 안 올 수도 있다 현수야. 응? 너가 방송을 정리하고 마무리해라. 아니 좋아하자. 이렇게 방송해? 아유, 씨발, 진짜 하기 싫다. 여러분 방송할게요. 아, 이렇게 방송한다? 논란이 왜 생겨 이게? 네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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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어떻게 놀아요? 박현서의 BJ 데뷔를 위하여. BJ 데뷔를 위하여. 와! 아, 진짜. 아, 진짜 성희보다 한두 번이지.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너네 처음이니? 근데 그렇게 웃기니? 웃기지, 너 빼고 지금 대상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. 강의나 정신적으로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준 거야. 어, 나 안 할래요. 선생님, 저 안 할래요, 여러분. 못합니다. 나 진짜 눈 안구 건조증 올 것 같아. 너무 걸려가지고.